안녕하세요, 송단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지 하고 좀 고민이 많으시거나 슬라이스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참 어려워하세요. 백스윙할 때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돼야 되고 팔꿈치는 어떻게 되고 손목은 어느 타이밍에 꺾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된 상태로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드레스 때 놓인 것처럼 스퀘어 페이스가 임팩트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공은 항상 똑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스윙 중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스윙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자, 어드레스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로 돼 있어요. 이게 백스윙 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야 굉장히 간단한 백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드레스를 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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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는 느낌. 이 클럽 페이스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쭉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백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 클럽 페이스가 좀 닫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백스윙 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 테이크 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럽 토우가 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대로 빼게 되면은 클럽 토우가 약간은 10시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클럽 페이스가 닫힌 게 아니에요. 자, 쭉 그대로 해서 자, 좀 닫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몸을 펴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도 같이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사실 스윙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돌아준 건데 몸을 숙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덮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몸을 들면 클럽 토어도 세워지고 몸을 숙이면은 클럽 페이스도 같이 좀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대로 빼서 그대로 와줘야 임팩트 때 스퀘어로 공을 맞추기가 편한데 백스윙 때 열리게 되면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내려와서는 그대로 내리면은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백스윙을 그대로 빼면은 그냥 치면은 공이 똑바로 가요. 근데 백스윙할 때 열어버리게 되면은 손목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열리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해주실 게 이 테이크백을 하고 한번 멈춰 보시는 거예요. 자, 멈췄을 때 이 리딩 엣지 이 라인이 보이시나요? 이 리딩 엣지 라인이랑 내가 어드레스한 이 척추각이랑 일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도 일치, 숙여도 일치. 제가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잡은 건 그대로인데 몸을 숙이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자, 덮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덮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서 그대로 한번 내려보세요. 클로피스가 굉장히 열리거든요. 그대로 와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대로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클로피스가 스퀘어가 자동적으로 돼요. 자,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백스윙이에요. 클럽페이스 열지 않고 그대로 빼서 들어주고 그대로 이렇게 치는 느낌. 그런데 제가 레슨 영상 올린 거 보면은 이 임팩 구간에서 릴리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레슨 영상 올렸는데요. 지금 제가 한 얘기대로라면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굳이 릴리즈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도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리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올라가도 다운스윙 때 저희는 타겟 방향으로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타겟 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요. 체중도 왼쪽으로 가고 힘을 왼쪽으로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쓰게 되는데요. 그대로 가도 힘을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대로 가도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도 그대로 가도 자, 손목이 좀 열리는 게 보이시네요. 자,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대로 가도 그대로 가도 몸이 타겟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열리면서 클럽 페이스도 같이 열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열지 않더라도 클럽 페이스는 열리는데 백스윙 하면서까지 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백스윙 하면서까지 열리면은 다운스윙 하면서는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공을 스퀘어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하실 때 자, 어드레스 때 모양 그대로 그냥 들어올린다는 느낌. 그대로. 그래서 테이크백 구간에서 자, 척추각과 리딩 엣지가 일치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손목을 이렇게 제낄 필요 없고요. 그대로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공이 신기하게도 맞아요. 그대로 들어서 두.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